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장갑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갑 스타트가 루시안이 좋을 때는 진짜 좋은 스타트였는데, 자, 지금은 덤블 죽기 하나면 카운터도 되고 루시안이 너프를 많이 먹어서 별로 좋은 스타트는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인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피 복원을 통해서 AP 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인피 라위를 통해서 AD 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인피가 나온 상태에서 카직스가 잘 나오면은 다들 카직스 리롤 덱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안 좋다고 할 때마다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리롤 카직스 덱이 통하려면은 아이템이 계속 스무스하게 나오면서 카직스가 압도적으로 잘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벌써 카직스 2성이 붙지 않았죠? 그러면 거의 각은 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일단 버리진 않을게요. 암살자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인피 라위면은 녹턴 덱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나오면 파이크 잡아놔야겠죠? 자, 이건 럭스를 팔고 사는 게 맞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자, 오랜만에 리롤 덱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2성이 붙지 않으면서 연승도 불가능하고 뭐 딱히 보이는 덱이 없을 때는 그냥 이자를 챙기면서 연패 운영을 하고 리롤 덱 각을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볼 수 있는 리롤 덱 각은 인피 라이를 줬을 때 좋은 리롤 덱 레포 아칼. 자, 이번 판은 레포 아칼 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피 라위까지 나왔죠? 자, 리롤 덱을 갈 때는 최대한 5연패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1원짜리들을 다 사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칼리스타를 쓰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템을 바로 소모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긴 아이템을 소모해도 제가 지죠? 자, 보통은 칼리스타 리롤 덱을 간다고 하면 칼리스타가 잘 나올 때 가잖아요. 근데 삼성을 4개, 5개 이렇게 같이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칼리스타 나왔고요. 자, 칼리 나왔으니까 트리스타나 버려주면서 또 이자 챙겨주고 아이템을 바로 넣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만나는 걸 보고서 넣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는 줘도 지기 때문에 그냥 넣겠습니다. 자, 템을 줘도 지는지 이기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상대방들이 2성이 몇 개인지 밸런스가 맞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인피 라위 공템 두 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칼리스타 아이템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삼성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장갑이 많으면 좋습니다. 자, 레오나 2성 붙었고요. 아트록 사줘야겠죠. 자, 삼성이 많을 때 장갑이 좋은 이유는 아이템을 전부 다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장 만만한 게 도적의 장갑입니다. 자, 플러스로 장갑이 많으면 벤시의 발톱을 통해서 안정성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칼리스타의 근본 아이템은 인피 라위 구인수. 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상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주검 구인수, 주검 루난, 뭐 정의의 손길 다 괜찮아요. 자, 클레드 잡아주고요. 이제 깔끔하게 볼 수 있죠. 자, 레오나 뽀삐, 칼리스타, 아트록스, 클레드 이렇게 다섯 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 조합은 후반에 뭐 이렐리아, 드레이븐 이런 걸 추가해주면서 사 군단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따가 완성 조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너지가 진짜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번 판은 워낙 피관리가 잘 안 됐는데 2성이 좀 잘 나온 상태에서 하면은 연승 운영을 하면서도 가능해요. 자, 그만큼 2성장만 돼도 중반 단계를 세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쁜 덱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번 판은 약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5연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대신에 돈은 정말 많이 모았죠? 자, 덱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진짜 챌린저,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덱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두 가지 덱을 여러 번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계속 50원까지 돌리고요. 1원짜리 계속 사주면서 레포, 아칼, 클레드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삼성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렐리아 같은 걸 잡아놓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클레드까지 2성 붙었고요. 자, 지금은 아이템이 칼리스타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 칼리스타 2성은 나와야지만 피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트럭 만났죠? 이거 다음 턴에 칼리스타 2성 정도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후반에 필요한 덱은 절대 모아놓으면 안 된다. 왜냐면 다섯 개나 삼성을 보기 때문에 창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일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리롤 덱이 재밌긴 재밌죠? 머리 쓸 것도 없고 그냥 DT만 누르면 되니까.
자, 칼리스타 2성 붙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붙었으면은 그냥 나머지는 정리하면서 그냥 이자 보시면 되고요. 자, 렐도 이제 후반에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버리고 이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성작이 다 붙어버렸죠? 자, 이러면 중간에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세죠? 지금 사괴생에다가 괴생들이 이성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번 판 템포가 너무 빠르고요. 자, 무조건 삼성 다 찍힐 때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자, 뽀삐 칼리스타. 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전체 기물 개수가 줄어들면서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복궁도 나와있는 상태니까 다음 턴에는 구인수를 만들거나 벨트를 갖고 오면서 벤시의 발톱을 만들어도 되고요. 자, 이거 지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재난지원금 챙기고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이겼습니다. 자, 지팡이냐 벨트냐는 이제 비싼 거를 먹으면 되는데 지금 벨트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팡이를 갖고 오면서 구인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렐 들어가면 구원받은 자의 기병대 들어가고 7렙 8렙 때 군단 시너지 넣어주면 4군단은 깔끔하게 완성이 되죠. 자, 아트록스 이렇게 나오면 창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레오나 삼성 붙은 거 좋고요. 야, 잘 나와요. 이번에 초반 때 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각이 잘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레오나 삼성이면 충분히 이길만 합니다. 자, 이기면은 그냥 지금부터 연승 운영을 타면 되고 지면은 재난지원금 먹으니까 둘 다 상관없고요. 이겼으면은 1원짜리 사주면서. 자, 겹치는 사람은 없죠. 자, 방템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방템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거 솔라리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솔라리는 별로 좋아하는 아이템은 아닌데 일단 삼성이 붙어있는 레오나한테 주도록 하고요. 자,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칼리스타. 제가 볼 때는 솔라리를 약간 더 버프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솔라리가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닌 게 볼리베어한테 쉴드를 깨는 그런 패시브가 사라졌죠. 아예 못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다. 일단 3연승 좋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은 돈에 아이템이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아트록스. 너무 든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벨트 나온 거 좋아요. 자, 뽀삐 잡아주고요. 잠깐만. 진짜 싸는데? 아! 자, 이거 창고 터졌죠? 자, 이러면 우선순위를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 칼리스타는 반드시 삼성이 필요하고요. 클레드는 삼성이 가깝다 보니까 가지고 있고, 아트록스 삼성이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될 거는 어쩔 수 없이 뽀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은 레벨업을 해서 뭐 한 마리 더 넣어봤자 두 마리 다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무조건 파는 게 맞고요. 자, 이제 더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좀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가 40 이하로 떨어졌으면 더 이상 맞을 이유도 전혀 없다. 그리고 28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것도 벨트를 선택하면서 그냥 벤시의 발톱 두 개 각도 보도록 하고요. 아, 뽀삐. 야, 뽀삐 그냥 버려야 되네.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클레드 삼성. 아트. 자, 칼리스타도 찍어야 되고요. 자, 칼리까지 나왔죠? 자, 뽀삐를 못 찍은 건 좀 아쉽지만 이 정도 찍었으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야? 자, 사기주사위가 있었네요. 자, 사기주사위가 있었으면 굳이 돈을 더 쓰기보다는 사기주사위를 바로 쓰는 게 더 좋았겠죠? 그럼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템포가 좀 빠른 상태입니다. 뭐 드레이븐이 벌써 2성이 나온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진 거고요. 자, 이제부터 바로 7레벨, 8레벨 갑니다. 자, 어지간하면 거의 다 이길 거예요. 자, 이 찬란한 솔라리는 밑에 1열이 전부 다 쉴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깔 수밖에 없고요. 자, 이번 판 약간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자, 누군가는 아직도 3코가 1성인데 누구는 4코 2성이 나와있는 상태죠. 자, 다음 턴에 바로 7레벨 찍으면서 야쏘 투입해주면 4군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7렙 단계부터는 진짜 굉장히 세요. 거의 안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드레이븐도 이길 수 있고요. 자, 무조건 장갑을 들고 오겠습니다. 자, 만약에 장갑이 없었으면은 레를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방템은 뭐 레오나나 아트로스 주시면 되고요. 공템은 드레이븐, 클레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군단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사 기사를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보통은 드레이븐이 나오지 않으면 사 기사를 활용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스오 드레이븐 자리에 노틸러스 쓰레시 들어가면 사 기사가 되죠. 자, 그리고 뽀삐가 이성이다 보니까 뽀삐 자리에 좋은 기사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확실히 달라졌죠? 네, 이게 왜 달라지냐면 군단이 들어가면은 칼리스타 궁이 그만큼 빨리빨리 써요. 자, 근데 이 뽀삐 자리에 뭐 좋은 기사를 쓰나 뽀삐를 쓰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덱 파워에 있어서는 아이템을 준해를 제외하고는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차피 클레드도 3성이니까 압동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 딩거 풀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덱은 저렇게 어정쩡하게 해버리면은 꼴등하는 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덱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리롤 덱을 결정하고 가도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8레벨 가서 레일 들어가면 끝나죠? 자, 이 덱은 1등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순위 방어는 확정입니다. 기병대? 자, 먹을 게 기병대밖에 없죠? 레일도 같이 쓰면 3기병대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트록스를 줄게요. 자, 9레벨 갈 생각은 거의 머릿속에 지우면서 8레벨 찍고 바로 레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기주사위는 지금 기병대이면서 구원받은 자인 아트록스한테 쓰면은 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케일 2성. 제가 볼 때는 케일이 풀템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도 저한테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뭐야? 자, 기병대가 또 나와? 자, 이번 판 덤블조끼도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기병대는 참을 수가 없죠? 이러면 레오나 기병대? 하하, 든든합니다. 자, 사기술 쓰고요. 나오지 않았죠? 자, 이 군단 자리는 야스오나 리븐이나 그냥 먼저 나오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계속 돌려볼게요. 렐 나왔고요. 자, 깔끔하죠? 사기병대 4군단, 3구원, 2기사 2악동. 이렇게 시너지가 깔끔하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조금 주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딱 자고 오면은 자연스럽게 3등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요. 딱 처음에 이제 장갑이 좀 많은 상태에서 이 덱을 그냥 억지로 선택하면은 항상 순위 방어가 됐어요. 그만큼 나쁘지 않은 덱이다. 특정 상황에서만 하면은 순위 방어 100%이기 때문에 공짜로 얻는 점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비에고도 잡아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할게 없기 때문에 9레벨을 가서 넣을 5코스트 유닛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비에고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벤시의 발톱이 두 개나 있으니까 비에고가 유닛을 뺏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망각 시너지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근본 케일 2성입니다. 여기 이기면 말다 했죠? 자, 이긴 것 같고요. 자, 비에고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 챙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템은 뭘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죠. 자, 방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레이븐 2성을 붙인다? 자, 그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피가 좀 여유가 있는 상태였다면 9렙 단계에서 팀워를 넣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악동 시너지도 받을 수가 있고 뽀삐를 가렌 같은 유닛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갈리오 몇 개죠? 자, 니코에다가 갈리오까지 있다는 거는 3성이 거의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가 처음에 굉장히 잘 풀려서 뭐 10연승 그렇게 했던 곳이죠. 그래서 사실상 저거는 운이 좋다기보다는 나올 만합니다. 자, 벤시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비에고한테 당할 일이 없고요. 자, 저 미스포춘도 진짜 2성 가지고도 순위 방어가 잘 됩니다. 자, 이분도 보시면 지금 순위 방어 됐죠. 자, 저도 이제 미스포춘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스오 같은 경우는 3성이 안 나오면 순위 방어가 안 돼요. 근데 미스포춘은 3성이 나오지 않아도 항상 3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자, 침장 나온 거 좋고요. 자, 야스오 자리를 케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9렙 가서 2성이 나오면 그때 쓰도록 할게요. 뭐야? 갈리오 좀 나왔다고요? 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갈리오 뚫을 수 있나? 자, 잠깐만, 갈리오 3성이 나왔다는 거는 저도 뭔가 사코 3성을 찍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드레이븐 잘 나오면은 9레벨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드레이븐 3성을 찍어버리겠습니다.
드립은 안 겹치고요. 일단 나오는데? 자, 일단은 한 방에 죽을 피는 아니기 때문에 레벨업을 누르지 않고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레를 쓰는 것도 많아가지고 돌려봤자 레도 이성이 안 나오겠죠? 자, 조금 애매합니다. 자, 좋아요. 아펠리오스 바로 잡았고요. 야, 여기도 아크샨 2성에다가 아펠리오스 2성 거의 3성까지 나온 상태인데 자, 저한테 상대 안 되죠? 지금 갈리오 3성 말고는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자, 일단 드레이브 나오지 않았고요. 자, 그냥 한 번 더 버틴 다음에 다음 턴에 9레벨 가겠습니다. 어차피 9레벨을 가도 사코 3성은 잘 나오기 때문에 자, 9레벨 가도 되고요. 자, 근데 굳이 8레벨에서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9렙 가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침장은 못 맞췄네요. 자, 여기는 제가 침장을 맞추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갈리오 3성을 저격을 한 겁니다. 자, 이긴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덱이 진짜 좋은 건 확정이 났죠. 자, 갈리오 3성 같은 트럭만 아니면은 거의 다 이길 수가 있고요. 자, 잘하면 갈리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지금 드레이븐 3성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레이븐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게 맞고요. 지금 가장 좋은 템은 무조건 거학입니다. 삼성을 빨리 녹여야 되니까. 자, 렐 나왔고요. 자, 9레벨 바로 찍겠습니다. 자, 비에고 투입해주고. 자, 니코라도 있었으면은 드레이븐 삼성을 그냥 8렙 때 찍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가린이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가린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빠르게 갈리오를 녹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탱커 라인은 더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비에고가 1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벤시의 발톱을 붙여놓진 않을게요. 자, 2성이 붙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1성으로는 뺏지 못합니다. 갈리오 너무 안 죽죠? 설마 이기나? 잘하면 이기겠는데 이거? 야, 이걸 이깁니다. 드레이븐이 딜이 더 잘 나왔고요. 드레이븐 잘 나오고 있고요. 야, 여기서 이기면 비에고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침장은 최대한 가렌 맞춰주면서. 자, 드레이븐이 갈리오 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자, 확실히 거학이 들어가니까 삼성이 그냥 완전 높습니다. 자, 이거 진짜 거학 때문에 이기나?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기면 이길 수 있거든요. 효진. 야, 효진도 그냥 드레이븐 주면서 도끼를 빨리 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니코 제발. 나이스 니코 나왔고요. 자, 이러면 드레이븐 삼성 나오나 진짜? 칼리스타 아이템을 케일한테 넘긴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일단 상대방의 케일이 2성이 나왔습니다. 제발 드레이븐. 야씨, 이게 안 나오네요. 자, 어차피 한 방에 죽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리오한테 라바돈 들어갔고요. 야, 드레이브 왜 앞으로 기어나가? 잠깐만. 자, 이런 치는데 안돼. 와, 잠깐만. 이거 설마 끝나나? 야, 이거 죽었다. 와, 이걸 니코도 못 쓰고 죽었네요. 자, 그래도 사코 삼성 상대로 이 정도 버텼으면 진짜 좋은 덱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레포 아카의 클덱을 했는데 절대 잘 나와서 간 거 아닌데도 2등까지 왔습니다. 거의 1등이었고요. 자, 그래서 운영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리롤 덱도 연습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